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너무 100% 올인을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.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100% 올인을 하다 보면 그 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,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특히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될수 있고, 2년이 될수 있고, 10년이 될 수도 있고,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대신에 그 집중하는 시간을 좀 정해두고, 자, 오늘 한 8시간만 집중을 하겠다.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되,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좀그 일을 잊고 자기가 뭐 새로운 것들, 그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신선한 좀 생각들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반반 아니면은 뭐 30%는 집중,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한70% 이상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저도 그거는 되게 힘들어요. 그건 힘들죠. 또 왜냐면은 뭐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. 근데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.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가 원래 추구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시간을 빼앗아서 빼앗아서 시간에 올인을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정해진 패턴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굳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그걸 끌어들여서 한다는 건좀 무리 아닌 것 같아요. 뭐 잠을 자지 않고 일에 집중한다든가 밥도 먹지 않고 일에 집중한다든가 전화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쉬운 건 아니죠. 쉬운 건 아니에요. 분명히 쉬운 건 아니에요. 근데 좀 생각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생각을 해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많은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해야지 좀더 넓게 보고 좀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생각과 행동이 바로 실천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침 시간 뭐 아니면 저녁 시간.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 시간 잠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뭐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. 그냥 준비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정리하죠. 그리고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어떤 뭔가를 추진할 때도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면서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? 휴식이죠, 휴식. 에너지고 휴식이고 새로운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휴식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그러니까 뭐 오늘은 짧게 너무 현재 일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아라. 미래를 위해서 좀더 준비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. 현재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.
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